안녕하세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정말 좋은 날. 우리에게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희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을는지. 아무리 일주일 생활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그랬어도 어김없이 안식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잊어버릴 수 있는 날.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날.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날. 그리고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잘못과 모든 죄책감과 모든 속상한 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미련 없이 맡겨버릴 수 있는 날. 그 맡겨버리는 일만 우리가 잘한다면 우리는 즉시 잃어버렸던 평화와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돈을 주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방법으로도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가지고 잘해줘가지고 내가 행복과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내 식구가, 내 자녀가, 또 내 친구가, 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잘해줘서 내가 행복하고 평안을 그렇게만 한다면 할 텐데 그게 가능해요?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기대했다가 잘 안 되면 속만 상하고 마음만 더 아프고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게 실망도 안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와, 이것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저 맡기는 일만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일만 했는데 그거는 마음으로 했어요? 몸으로 했어요? 마음으로.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으로 했어요? 행동으로 했어요? 마음만으로 했어요.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시고 받으시고 그대로 다 해주신다. 생각만 하면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요?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죠. 해도 이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 보려면 뭘 해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한다고 당연히 학교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행복과 평안과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무엇만 하면 주셔요? 구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뭐 구한 것도 말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아멘. 생각만 하고 이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면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 않고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생각하면 진짜 생각을 우리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합격한다는 것을 믿고 생각만 하면 합격한다면 생각만 잘하면 합격한다면 그런데 사법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그 마음의 행복과 평안과 구원을 우리가 생각만 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 그런 날입니다. 아멘. 그것을 연습하고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터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이 얼마나 자주 와요?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런 날이 기회가 보통 일은 한 번 실수하는 사법시험 한번 떨어지면 기회가 그 다음 기회가 몇 년에 와요? 1년 후에 옵니다.
1년 후에. 그런데 두 번 떨어지면 2년, 열 번 떨어지면 10년 후에 와요. 그런데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 몇 년 만에 한 번씩 와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온다, 일주일 만에. 6일 만에 한 번씩 와요, 6일 만에. 예? 이건 은혜 아닙니까? 아멘. 예? 정말 기가 막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돼도 좋아요. 괴로워도 좋아요. 뭐, 실패해도 좋아요. 속상해도 좋아요. 며칠 후면 그것이 다 없어지고 회복됩니까? 일주일만 참고, 어떻게, 일주일만 참고 견디고 그러면 그 다음날은 그냥 세상이 바뀌어져요. 완전히 바뀌어져.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6일만 참는 법만 배우면 돼. 6일 참기 못하겠어요? 6일? 아, 6일 굶어라 못 굶겠어요? 6일 굶어도 안 죽어요. 6일만 굶으면 돼요. 6일만 참으면 되고 걱정할 거 없다고. 그냥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괴로워도 6일만 참자. 6일만 참자. 그러면 돼요. 6일만 참으면 그 다음날은 무슨 날이야? 하나님의 평화의 날, 행복의 날, 어김없이 찾아오는 기가 막힌 우주적인 이 예? 행복의 날입니다. 그날 올 텐데, 6일만 참으면 올 텐데 무슨 걱정이야? 6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참기를 바랍니다. 아, 네. 6일만 참자. 그 말이 성경에 없죠. 너희는 아무리 괴로워도 6일만 참아라. 그런 말 성경에 없죠. 네. 내가 지금 옛날 성경 계시 받았으면 그걸 써놓을 텐데. 네? 성경 경위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아무리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6일만 참아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인가 그지 뭐 무슨 복음서에 하나 한 절만 있으면 기가 막힐 텐데. 그러면 6일 못 참겠냐고 6일. 자 오늘부터 이제 한 석달 동안 성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소는 영어로 세미추얼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요. 이제 성소의 목적이 있고요. 다음에 성소의 역할이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독특한 기별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재림교회는 기독교 개신교회 중에 하나 한 모양입니다. 개신교는 우리 예수 믿는 종교를 크게 나누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나누어요. 그리고 이단 기독교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AD 538년에 정식으로 확립이 됐어요. 천주교 로마에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다수를 포용하고 있어요. 천주교가. 우리나라도 천주교인이 제일 많죠? 예. 개신교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장로교도 있고 칼빈, 루터의 루터교, 그 다음에 칼빈의 장로교, 그 다음에 웨슬레의 감리교회, 또 뭐 침례교회, 성결교회, 무슨교에서 뭐 100개 이상의 개신교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요. 근데 여전히 이 개신교 총 신자 수보다 천주교 총 신자 수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혹시 그 의미 유대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유대교는 그냥 옛날부터 이어진 유대인들만의 종교예요. 기독교 물론 구약은 사용해요. 신약은 무시하거든요. 신약은 믿지 않아요. 예수도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교,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썼어요.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뭐 크라이스트교, 예수교, 기독교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장로교회, 뭐 예수교 장로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개신교는 그렇고요. 이 개신교를 이런 창립한, 물론 그 사람 웨슬레는 감리교회 나중에 처음에는 장로교회 칼빈 세운 게 아니고 그 후계자들이 세웠어요. 그 다음에 뭐 또 또 무슨 장로교회, 감리교회, 또 침례교회 뭐 이런 거 있죠. 뭐 루터교회. 이단 기독교는 통일교, 무슨 또 뭐 여호와 증인, 또 약간 이런 거하고 다른 예수를, 여호와 증인은 예수를 구주로 안, 피조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게 영화적인 특색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씨가 재림 예수라고 믿는 종교예요. 문선명 씨가 재림 예수다. 그런 종교. 또 다른 여러 가지 소규모의 이단 기독교들이 있습니다. 이단성 기독교들. 선배 목사님, 지금 우리 크게 보면 우리 지금 교회도 그런 개신교나 그분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보죠. 그건 오해에서 나온 거고, 우리 이걸 잘 모르니까 오해에서 나온 거고. 자, 이런 세 종류의, 이건 아니건 빼고, 이건 나중에 자기들만 아니고 전혀. 이 두 종류의 천주교, 개신교들이 지니고 있는 그 진리에 맞는 장점들, 그 성경 말씀에 합치되는 장점들, 이런 장점들을 다 추려내가지고 우리가 그걸 포용을 했어요. 소용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에 간직되고 있는, 믿어지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진리들을 우리가 다 믿어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모르고 있거나 부정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찾아내서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의 교리로 확립한 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재림교회의 독특한 기별입니다. 이 독특한 기별은 여기서는 부정해요. 부인하고 모르거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알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부인을 해요. 거부를 하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다고 자기들하고 틀리게 한다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해요. 토끼 눈 하나만 사는, 하나짜리 눈만 가진 토끼들이 사는 동네에 눈 두 개짜리 토끼가 딱 한 마리 찾아오면 뭐라 그래요? 예? 병신이라고 그래요. 병신. 아, 저 병신 토끼 왔다 이래요. 누가 병신이냐? 예? 문둥이들만 사는 동네에 정상적인 사람이 가면은 뭐라 그래요? 이단 문둥이라고 그래요. 이단 문둥이. 다 숫자로 가는 거예요, 숫자로. 노태우 찍을 때, 노태우 대통령 찍을 때 찬성이 많았어요? 반대가 많았어요? 찬성이 많았죠? 찬성이 많았죠. 그래서 된 거죠. 근데 그게 찬성한 사람이 수가 많고 반대한 사람이 적었어요. 근데 찬성한 사람이 옳은 거예요? 반대한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알아요, 금방. 자,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이요. 첫째로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소론이에요, 성소. 성소론. 세 번째는요, 영혼 불멸설이에요. 영혼 멸설. 영혼 멸설. 영혼 멸설. 이 세 가지가 아주 독특한 기별이에요.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여기서는 몰라요. 모르거나 굳이 부인해요. 알아도. 십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은 아예 부인하죠. 바꿨다 그래요. 이 토요일 안식일인데 일요일로 부활한 날로 바꿨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현주교는 십계명을 고쳤고, 한 가지를 없애고, 또, 아니, 두 가지를 없애고, 그 다음에 한 개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랬습니다. 성사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도 없애버렸죠?
그리고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것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주일로 지키라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 모자라니까 쉽게 열 번째 계명을 탐심 탐 이웃이나 뭐 아니나 나 남 뭐 이런 거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둘로 나눠놨어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 공부 많이 했다는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모자라니까 열 번째 걸 둘로 나눠놨어.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짓이야. 열 번째 계명을 두 번째 없앴으니까 그거 아홉 개밖에 안 되니까 열 번째를 둘로 나눠놨다니까.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재물을 탐내지 말라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 그게 천주교의 의식구조야. 그거 나눠놓으면 된다. 나눠놓으면 열 개가 맞으니까 10개면 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놓고도 그것을 고치려고도 안 하고 잘못했단 말도 안 하고 이상하다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신자들은 그걸 또 믿고 따르고 참 선주교인들 착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했다가는요 당장 목사 쫓겨날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너무 착하니까 너무 착하니까 천주교인들이 순수하고 착하니까 믿는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거야. 천친분이 영원 멸세는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천당에 간다. 혼이 안 죽고 살아서 죽는다. 혼은 안 죽고 안 죽고 산다는 걸 불면설이라고 해. 우리 교회는 불면설 안 믿죠? 이것이 영혼 불면설이야. 만일 이 영혼 불면설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자 몸만 죽고 몸만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혼은 살아 어디 갔을까요? 하늘에 갔겠지요. 갔어요 안 갔어요? 나를 만지 부활 후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는데 부활한 후에서 그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 혼이 어디 갔어요? 부활하기 전에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갔는데 신자들은 간대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동안 무덤에 세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무덤문 열어라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 착한 사람이니까 나사로 죽어서 몸만 죽고 혼은 어디 갔을까요? 하늘에 갔겠죠. 이 사람 이대로라면 하늘에 갔겠죠. 나사로니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다시 살리려고 왔는데 어디를 보고 말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사로 혼이 여기 하늘에 가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 나사로야 빨리 내려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안 하고 어디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무덤 속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나사로의 혼이 하늘에 갔단 말이야 안 갔단 말이야? 안 갔다는 말이지. 뻔할 뻔짠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모르는지 알면서도 그러는지 잘 몰라요. 알면서도 그런다 그러면 아주 사기꾼들이고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 못 벗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신분을 해.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예요. 이해하시죠? 자 오늘은 성소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소론 재림교회의 3대 특별 교리 아십니까? 재림교회의 3대 특별 교리 십계명 안식일 성소론 영혼 불멸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는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는 자 성소의 목적은요 성소를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성소는요 잘 그리지 못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정사각형이 있어요. 두 정사각형. 정사각형 같아요? 네. 네. 자, 보세요. 네. 제일 먼저 성소를 지으려면요. 이렇게 울타리를 쳐요. 정사각형 두 개를 울타리를 쳐요. 이 길이가 25m예요. 이것도 25m고. 이것도 25m고. 내가 기억을 잘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15m. 근데 이 25m에 울타리를 쳐요, 천으로. 울타리를 칩니다. 성소 지으라면
25m짜리 울타리 쳐요, 이렇게. 여기 길이 50m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중앙점이 나와요, 중앙점이. 중앙점이. 여기다 법궤를 딱 놔요, 법궤. 법궤. 법궤를 놓습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또, 이 중앙길, 대각선을 쳐가지고, 만나는 곳에, 중앙에다가, 번제단, 번제단을 놔요, 번제단. 번제단. 이렇게, 이제, 그래 놓고, 이걸 짊어져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수를 짓습니다. 성수를 지어요. 이해하시죠? 이해해요, 보세요? 이해합니다. 법궤. 이걸 성소라고 그러고, 이걸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이거를 뜰이라고 그랬어요. 뜰. 마당. 성전 뜰. 문은 여기가 있었어요. 문 여기가 있었어요. 이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해서 지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동쪽으로 힘을 향하도록 성소를 쳤어요. 엉뚱하게 북쪽이나 남쪽으로 향하지 않아요. 동쪽으로 향해서 찍을 만한 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거기다 하셨어요. 자, 이해하세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예? 네? 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런 대를 놨어요. 다이, 대. 이걸 도살대라 그래요. 도살대. 도살대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기는 성수 뜰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죄인이 여기 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죄인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양을 죽이는 일을 해요. 양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어린 양을 여기 들어올 때 가지고 와요. 칼하고 두 가지. 칼을 두 가지 와서 칼로 어린 양을 목동맥을 끊어서 죽입니다. 그 일을 해요. 그게 죄인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와서 제사장이 어떤 죄인이 죄를 짓고 뭐 살려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이런 죄를 지으면 그걸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양을 데리고 일로 와요. 이제 들어옵니다. 양하고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들어오면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그릇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사장이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제사장 옆에 서면 이 죄인이 그 양에다가 자기 손을 얹어요. 얹고 자기가 어제까지 지은 죄를 자복을 해요.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서 자기 손으로 양을 죽여요. 목동맥을 탁 끊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피가 나오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요. 받아요. 그 피를 다 받아요. 땅바에 쏟아버리지 않고 다 그릇에 받아요. 그럼 양은 피를 다 흘리고 피 한 방울도 몸에 안 나오면 그래서 죽습니다. 죽으면 제사장이 그 다음에 거기 갔다가 그 양 고기를, 양 시체를 갖다가 어디다 놔요? 번제단에 올려놔요. 여기서 갖다가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그 양의 피는 양의 피를 요리 가지고 들어가요. 문이 있는데 요리 가지고 들어가서 들어가면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커튼, 천장에서 내려온 커튼, 좀 위에 공간이 떠있는 커튼에다가 다 뿌려요. 다른 데도 뿌리지만 주로 여기다 뿌려요. 다 뿌려 피를, 양의 피를 휘장에다가. 그걸 날마다 했어요, 그 일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 피를 뿌린다. 피를 받는다. 번제단에 고기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불태워요, 그걸. 불태운다. 번제단에다가. 그러면 그 양 고기 타는 냄새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휘장에 뿌린다. 이 세 가지를 해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 뜰에서, 뜰과 성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떡상이 있었고, 여기는 촛대가 있었어요. 촛대. 여기에 분향대가 있었어요.
분양대 향 피우는 곳. 그 면에서 향 피우기 시작을 피우면 용기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 안으로.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러면 다 이 떡 갈아, 안식일마다 이 떡을 갈아와서 새떡으로 놓고, 그냥 이게 꺼지면 불을 또 촛불을 붙이고, 여기다가 향을 피우고, 그런 하나, 둘,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피를 뿌리고, 떡을 갈아 놓고, 촛불을 밝히고, 분향단 향기를 피우고, 하나, 둘, 셋, 네 가지 일을 했어. 촛불. 불 밝히고. 이 네 가지를 하고, 죄인은 두 가지를 하고, 이랬어요. 제사장은 하는 일이 많아. 여기 뜰에서는 또 양을 피를 받고, 번제단에 고기를 올려놓고 태우고, 이런 세 가지를 해서. 이게 성소의 역할이야.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구형을 하늘의 성소의 원형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이거 괜히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첫째로 이 뜰은 뭐 하는 곳이에요? 뜰은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곳이야. 그리고 양을 죽이는 일을 해. 네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거야. 이 양은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죽으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장소가 이 뜰이야. 죄인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장소가 여기야. 이해하시죠? 죄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 이 안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회개의 장소야. 회개. 이 뜰은, 성소는 첫째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게 성소의 역할이야. 성소의 역할. 회개시키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자복시키는 역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서 피를 여기다 뿌립니다. 이 틀을 뿌릴 때 그것은 자복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하는 일. 그 다음에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쌓인 죄를 도말하는 장소였어요. 도말. 자, 그러니까 성소의 역할이 뭐겠어요? 죄를 회개시키고 자복시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건 세상 의미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 세상, 이 뜰이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해요. 상징해요. 이거는 뭘 상징한다고? 세상. 뭐 날마다 죄가 일어나고 죄를 짓고 이러는 세상, 죄가 범람하는 세상을 의미해요. 거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지어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서로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고 서로 생각으로.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소는 말씀과 빛으로, 말씀을 먹고 빛을 받아서 용서를 받는,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장소예요. 용서를 받는, 용서의 장소예요. 그 다음에 용서받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랬어. 내가 그걸 용서했어.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네? 용서를 했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누적이 돼. 누적이 돼요? 그러죠? 아니, 초범하고 중범하고 다르잖아요.
처범을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 중형이 돼. 그 말은 죄가 용서했는데 없어졌단 말이야, 안 없어졌단 말이야? 안 없어졌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집행유예. 집행유예. 자,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용서했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용서를 받고 용서를 했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용서받았으니까 죄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로 그냥 교도소만 안 갔지 벌만 안 받았지 이 종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벌만 안 받았지. 용서를 받아가지고 벌만 안 받았지. 전두환 씨가 관계에서 사람 죽인 죄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면했죠? 사면 받았죠, 사면. 그런데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가 있고 말고요, 남아있죠. 근데 지가 죄 없는 것처럼 하고 다녀. 자.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곳이 여기야. 여기까지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 어디서 없어요, 죄는? 여기서 죄가 도말돼요. 지성소는 죄를 도말하는 장소예요. 도말한다 말 무슨 말이죠?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깨끗이 없어. 근데 페인트로 칠한다 없애져요? 컴퓨터에 죄를 입력해놨는데 컴퓨터를 삭제해버렸어. 그거를 삭제하면 그 속에 기록된 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복원해. 복원한다고 기술이 이용해가지고 삭제한 걸 다시 복원해. 하물며 하늘 컴퓨터에 기록된 거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아, 이 세상에서 이런 좋은 컴퓨터가 있는데 하늘에는 얼마나 좋은 컴퓨터가 있겠어요? 예? 이 세상에도 몰카메라 있고 CCTV가 다 있는데 하늘에 있는 CCTV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고성능이겠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진기는 뭐만 찍혀요? 사람이 몸으로 행동한 그것밖에 안 찍혀. 그것만 찍혀. 근데 하늘 카메라 CCTV는 뭐까지 찍혀요? 마음까지, 생각까지. 생각이 어디 있는데? 뇌세포. 뇌세포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뇌세포에. 뇌세포에 다 있다고, 이 생각이. 그 사람이 몰래 지금 뒤에 다 있어요, 없어요? 양심의 가책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거를 찍어, 그걸. 하늘 카메라 그거 찍혀. 녹음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속으로 자기 혼자 말한 거 혼자 생각하는 거 뇌세포에 다 기록돼 있고 그거 다 하늘 카메라에 찍은다고 지금 천사가 찍어요. 그러니까 숨기지 못해요. 그걸 다 찍어놓으니까 생각을 찍는다니까. 생각하지 무슨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너희가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가늠한 자다 그랬어요. 그거 다 찍혀요. 좀 놀라운 일이야. 정말 조심해야지.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생각해야지. 자, 그런데 죄가 안 없어진다니까. 절대로 용서 받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죄는 언제 없어져요? 성소에서는 계속적인 일이 안 없어졌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근데 실제로 죄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모형이야. 성소의 모형이야. 진짜 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 하늘의 성소에 있어. 죄가 다 거기 갔어. 우리 몰래 카메라 이 하늘 TV로 하늘 CCTV로 찍어놓은 동영상, 우리의 생각까지 뇌세포까지 찍어놓은 동영상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 성소에 있다니까. 그거를 꺼내서 완전히 영원히 없애는 일을 도말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복원을 못해요. 하나님도 잊어버려.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날 이후로는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그런 일이 흔히 있습니까? 그런 일이 흔히 있으니까 보통 안 하나도 한번 물어봅시다. 아내가 남편하고 사이가 만들어왔어. 그래서 그 아내가 다 그 전에 사귀 전 참 첫사랑 남자를 만났어. 그럴 수 있죠? 아내 남편하고 사이 안 좋고 자기 첫사랑은 있고
그러니까 만날 수 있죠? 속이 상하고 죽고 싶은데 만나서 살아야지. 그러죠? 그래서 또 만나서 같이 또 음식도 먹고 술도 먹고 또 같이 또 동침도 하고 이랬어. 남편 모르지. 예, 그러고 들어왔어.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남편이 모르는데 그걸 마음이 괴로우니까 다시는 안 그러려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나도 잘했는지라고 경청 한번 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괜찮다고 용서해 줬어. 남자도 괜찮죠? 예? 그런데 그 이후로 두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됐어? 찝찝하고 볼 때마다 꺼림칙하고 그러겠죠. 죄가 없어지면 용서했다고 자복하고 용서했어. 근데 죄가 없어져서 안 없어졌어요. 있는 거야. 그 보기만 하면 생각이 나는 거야. 보기만 하면 저 여자 나 몰래 다른 남자 봐서 참 지금도 혹시 그러고 있는지 모른다 의심하고, 예? 안 한다고 했지만 의심하고 또 불싸움 한다 가끔 불싸울 수 있잖아요. 싸우고 나면 또 몰래 갔을 거라고 의심하고 만나놨을 거라고 의심하고 그럴 수 있죠.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맨날 그렇게 의심하고 맨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믿어주지 않고 이러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용서해주고 받았는데 못 살아요. 참 어려운 일이야. 그냥 용서 다섯 번으로 못. 자, 그 다음에요 역할 배웠죠. 성도 역할 배웠죠. 세 가지 중요해요. 도부터 이별했죠. 아, 하나님은 누구의 신,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사람은 그 말이나 행동으로 보고 심판해요. 말 잘못한 것이 포근하면 경범죄 받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면 중범, 네? 실제로 형벌 받죠? 행동을 하면. 내가 이 사람 죽이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벌 받아야 한 거예요. 증오하고 보복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미워하는 생각을. 그럼 벌 받아야 한 거예요. 안 받아요? 안 들어, 뭐, 벌 못 줘요. 근데 하늘 심판에서는 준다 이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하고 살인한 자하고 똑같이 벌을 받아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냐면 심중에 동기를 심판하셔요. 동기. 나 아무 죄도 아니었다고, 내가 언제 죄냐고, 전부 대다. 이러면 네 세포 찍어놓은 거 갖다 대냐, 네 세포 찍은 거. 너도 며칠, 예? 하늘에 튕겨.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그 말이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말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고 변명하지 말고 다 인정하라 그 말이야. 네가 잘못해놓고 생각으로 잘못해놓고 안 했다고 잡아 때리려고 변명하고 뭐 숨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속으로 인정을 하고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 말이야. 잠잠하란 말이. 잠잠하란 말은 회개만 저 말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의 세 가지 유형은요 행동으로 지은 죄 이게 제일 크죠. 그 다음에 행동을 안 했어 말로 지은 죄. 상대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나쁘고 그런 말을 하면 그게 죄가 되죠. 네? 참 말이라는 게 말이 내가 이 사람은 손을 안 댔어도 말을 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손으로 맞은 상처는 1만큼 된다 그러면 말로 당한 상처는 100만큼 가요. 손으로 이렇게 직접 때려서 발로 차거나 상처를 입힌 상처는요 며칠이면 없어져. 병원에 가서 조금만 치료 안 나. 근데 말로 이 사람 상처를 주면 그 은이 얼마나 가요? 평생을 가. 평생을 더 어려워. 말로 상처 준 상처는 약이 없어. 치료도 안 돼. 의사도 없고. 근데 여자들은 보통 뭘로 상처를 줘요? 말로 상처를 줘. 남자들은 주먹으로 상처를 줘. 근데 누구보다 폭력이라 그래? 누구보다 폭력이라 그래? 여자보다는 폭력이라 안 해. 남자보다 폭력이라 그래. 훨씬 여자는 훨씬 더 무서운 폭력을 사용하면서도 여자한테 말이 안 돼요 남자들. 그러니까 주먹이나 그런 말보다는 그러니까 남자는 이 수컷이라서 동물이라서 막 이런 개질이 있어. 여자는
그런 기질은 없고 말로 해. 말로 아주 굉장한 멸시와 무시를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소화 안 되게 하고 그래요. 그걸 여자들이 그런 언어폭력을 해. 말 행동폭력보다 훨씬 더 커. 근데 그건 폭력이라고 안 해. 폭력. 보통 가정폭력하면 여자가 말로 한 것은 안 들어가. 그 남자가 좀 때린 거는 당장 들어가. 당장 고소감이야. 그래서 폭력. 그런다고. 그런데 말로 하는데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많아. 더 많아 적어요. 더 훨씬 많아. 몇 배나 몇십 배나 많아. 말로 양지도 상관 흔적도 없어. 상처도 없어. 상처 계속 주는 거야. 말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무시하고 그냥 함부로 하고 막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들을 때마다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깨져.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막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 말로 해라.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주먹에 있는 게 아니고 혀에 있다. 그랬어. 성경에도 혀에 있다. 그렇죠? 이게 행동보다 말이 훨씬 더 무서워. 훨씬 무섭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 뭘로 지은 죄? 생각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이 사람이 나를 극도로 미워하고 나를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난 딱 봤다. 눈으로 그런 눈으로 나를 봤다. 그럼 내가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살벌한 그 광선을 느낍니다. 무서운 광선을 느껴요. 미워하는 마음을 딱 보면요, 딱 소름이 끼쳐. 소름이 딱 끼쳐. 생각,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했어.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만 나쁜 생각, 미움을 품고 나를 착 노려보면 내가 그 눈빛을 보고 소름이 끼쳐. 그게 생각의 죄야. 생각.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래서 그게 살인이야. 소름이 끼쳐. 생각이. 생각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보복심을 품고 그 사람을 보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 보기만 해도. 그게 이 생각으로 지은 죄야. 생각으로 지은. 어떻게 상처가 제일 커요? 생각. 행동보다는 말도 크고 말보다는 생각이 더 커. 상처가. 아 이거는 평생 없어지지 않아. 그 나를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눈물 흘릴 때까지는 안 없어져. 그 안에 안 없어져. 그러니까 이런 시부모 고부 간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서로 미워하다가 둘 다 병 들어. 암에 걸리고 막 병을 둘 다. 시어머니를 며느리 미워하고 며느리를 시어머니 미워하고 막 그렇게 몇 년 살다가 둘 다 암에 걸려. 그 서로 미워하는 거 알거든. 말 안 해도 서로 미워하는 거. 그럼 둘 다 암에 걸리는 거야. 그거 무서운 거죠. 누가 주먹을 때린다고 암이 걸려요? 주먹을 때려도 암이 안 걸려요. 근데 생각으로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면 얼마 동안 하면 암이 걸려버려. 암 걸려서 약도 없어 죽어. 죽어. 내가 실제로 그랬던 교회에서요. 이부 어떤 장로님 어떤 여주사님하고 할머니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야. 이 사람이 7천만 원을 빌려줬어. 믿고. 장로님이야. 신실한 그냥 믿고 빌려줘서 빌려주라니까. 이자 많이 준다고 빌려주라니까 빌려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떼먹었어. 떼먹어. 이자 한 두세 번 주다가 떼먹었어. 그럼 이 사람이 누가 먼저 죽겠어요? 누가 먼저 죽어? 떼인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미워하고 이 사람은 미워하고 자기 돈 떼놓은 장로를 미워하고 그냥 막 이르락 물고 막 미워하고 잠 못 자고 그러다가 이 사람 암에 걸려 죽었어. 돈 떼고 죽고 암에 걸려. 그 이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 걸려. 먼저 미워하는 사람. 자, 세 가지 유형이 뭐라 그랬어요?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것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일차악이라고 그래. 1차 행동으로 먼저 잘못했어. 말로 지은 죄도 1차 악이야. 2차 악은 뭐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 이게 합병증이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의 합병증이 생각으로 지은 죄야. 생각을 하면요 대번에 암에 걸려. 나쁜 생각을 좀 며칠 하면 잠이야. 머리가 깨져 그냥. 그러니까 이걸 2차 악이라고 그래.
머리가 사람은 죽을 때 1차 병으로 죽어요? 합병증으로 죽어요? 대부분이 합병증으로 죽어요. 1차 병으로만 끝나면 안 죽어요. 근데 무슨 조그만 병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합병증이 생겨. 합병증으로는 치료를 못해 죽어. 합병증 이것은 생각으로 지은 게 합병증이야. 합병증 그것이 1차 2차 약이라고 그래. 2차 약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오해하고 그 사람 안 그랬는데 제가 오해한 거예요. 오해하고 불신하고 이걸 2차 합병증이라고 그래. 2차 죄악이라고 그래. 그게 무서워요. 오해하고 불신하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 죄악이야. 그 다음 그러니까 오늘 뭐 했습니까? 성서의 목적 있죠? 또 이거 다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목은요.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밌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식일교인이 반드시 관통하고 있어야 할 진리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배운 성소에 관한 기본 사상과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 덮어주며 이해해주는 마음을 배우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To more than I can